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에는 방치된 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시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10년간 방치됐던 유휴 건물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 법원리 중심가의 한 건물. 낡고 노후된 외관이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계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아무렇게 나뒹굴고 있고 먹다 버린 과자와 캔맥주 그리고 소주병이 눈에 띕니다.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청소년 탈선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시내에서 중심가에 흉물스럽게 위치해 있는 게 굉장히 보기도 안 좋았고, 뭐 야간이나 뭐 주말 같은 경우 애들이 지하에 내려가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범지대로 전력할 수 있는 거가 많아서 걱정이 많았죠. 이 건물이 방치된 건 지난 10년 전. 인근에 신도시가 조성되고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상점 400여 곳 가운데 40%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에 신 건물과 살기 좋은 여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건이 된다면 좋은 곳으로 찾아간 거죠. 파주시와 지역민들이 오랜 기간 방치된 건물을 활용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건물주를 설득해 10년 무상임대를 보장받았고 지자체는 주민문화 공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엔 청소년 공간과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비롯해 주민학습 공간 그리고 동호회와 예술가를 위한 다목적실이 들어섭니다. 저희 법원읍은 최근에 문산이나 금촌, 운정으로 많은 인구가 많이 이탈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이러한 그 유휴 건물이 많이 그 곳곳에서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휴 건물을 이용을 해서 주민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센터로 탈바꿈시키고자. 국비와 지방비 총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9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